입구가 있긴 합니까? 없습니다. 입구 있어요? 케이씨는 나오셨습니다. 지난번에 출연 때는 은밀한 부위 노출을 통해서 우승을 차지했다. 아, 형 이거 어떻게 해요? 아 근데 저는 노래할 때 항상 사실 빨간 속옷을 입어요. 왜요?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? 그게 저랑 빨간색이 맞는데요. 오늘도 그러면 아 그렇죠. 저는 항상 빨간... 속옷은 아, 붉은색이에요. 빨간 패드를 입은 날 예. 불회명곡에서 성적이 좋았나요? 네 항상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진 적이 없어요? 맞아요. 아, 진 적이 없습니까? 네, 네, 우승하고 그렇죠. 네, 오늘은 또 감사합니다. 멋진 모습을 보여줄게.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참 오랜만에 뵙는 분이에요. 약 3년 만에 컴백하신 분이죠. 트로트 여신 홍진혁 씨 오셨습니다. 오늘 3년 만에 출연인데 어때요? 떨리나요? 어때요? 불회명곡에서 D.O.C 선배님들 편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아 이거는 할만하다. 나랑 딱이다. 아 오늘 101 때문에 나온 건 아니었군요. 사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요. 어떻게 되세요? 라고 했는데 101 그 다음에 어떤 편이에요? 홍진혁 씨 그거 아세요? 그리고 네네. 얼마 전에 김영철 씨가 나와서 묵을 주면서 사실 그거 뺏어갔다. 요즘 행사는 다 홍진혁 씨가 원래, 하신다.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원래도 홍진혁 씨가 만든 곡이라면서요. 아 맞습니다. 내 오빠야. 아 있었구나. 따르릉. 박지훈 씨가 입을 벌리고 다물지 못하네요. 왜냐면 문화 충격을 받았겠죠. 아니 가요계가 이런 곳인가? 사실 처음 보긴 했었습니다. 이런 스타일이에요. 만약에 이 곡을 우리 101 그 신곡으로 그래요. 작곡가가 가져왔어요. 네. 타이틀곡으로 하겠다, 안 하겠다. 박지훈 씨는 어떻게 하시겠어요? 저는 할 것 같습니다. 11명. 주선태 씨 콧땀 엄청 많이 나요. 우리 홍진영 씨가 선배이기 때문에 딴 말은 못하고 거짓말은 원래 콧땀 나요 아이돌들은.